어제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국부상이라는 언론 보도 제목도 보이던데 다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의 발언은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모든 다른 가능성들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해당 발언은 첫째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에둘러가지 않고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거부권 이후 제 의결이 오더라도 끝까지 반대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권을 쥐게 될내 말을 들어달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이 독소조항이라고 언급한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는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이며, 특히 최순실 특검은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특검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부정하는 한 장관의 모습을 보니 역시 윤석열 아바타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 아바타인지 김건희 아바타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방탄의 열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 몰카 공작이라고 물타기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호도했습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오만함과 독선이 짙게 배어 있는 태도입니다. 공직자 자격도 없지만 정치인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군사 독재 정권도 결국 국민에 의해 끝이 났습니다. 검찰 왕국의 말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